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 재활용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처리되고 또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그동안 참 궁금했었는데요. 저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곳이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리포터가 간다. 그 첫 번째 시간. 저 유지수 리포터와 함께 송파 자원순환공원으로 가볼까요? 제가 찾은 이곳은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자원순환공원인데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또 자원화할 수 있는 최첨단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답게 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송파의 큰 자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요? 네, 자원순환공원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테마공원 그리고 열린공원이라는 컨셉으로 주민들에겐 친화적이고 또 어린아이들에겐 훌륭한 교육 현장이 되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해서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폐기물 처리 시설과는 달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송파 자원순환공원. 시설을 둘러보기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 홍보관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원 절약의 중요성과 올바른 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환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앞으로 자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송파 자원순환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이곳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요. 하루 최대 4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친환경 건조 사료로 만들어져 축산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저희 자원순환공원의 모든 시설들은 각종 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차단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폐기물 처리 작업 공정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 처리장과는 달리 야외에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은폐수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통해 해마다 17억 원의 연료비도 절감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우리가 평소 분리수거하던 재활용품들이 이곳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가공을 거쳐 제지공장이나 제철공장의 원료로 재사용된다는데요. 하루에 무려 150톤가량을 처리한다고 해요. 이외에 파쇄된 폐기물들을 시멘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시설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재탄생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 여기 태양열 에너지 집을판들 보이시나요? 바로 저탄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송파라는 발전소인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무상 지원한다고 해요. 이처럼 송파 자원순환공원은 단순히 폐기물 처리 시설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 이곳에서는 뭔가 만들기에 한창인데요. 도시락 가방이니까 보온이나 보냉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겨울에 패딩 점퍼 중에 얇은 거 그런 걸로 만드시면 안감도 다 필요 없이 만드시면. 아, 헌옷을 재활용해 만드는 헌옷 리폼 교실 시간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자연순환센터 공원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 재활용으로 만드는 장난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아시는 분이 여기 리폼 하시는 걸 하고는 활용을 잘 하시길래 네, 이번 기수 뽑는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럼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집에 있는 헌옷이나 못 쓰는 걸 가지고 아이들 필통도 만들어주고 파우치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옷이 필통이 돼서 나오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에코리본 공예, 폐연수막으로 장미꽃 만들기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모집 기간에 맞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과거 대표적인 님비현상으로 불리었던 것과는 달리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돼 있어 언제든 오고 싶어지는 송파 자원순환공원. 환경을 생각하고 아끼는 송파 구민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랄게요.